반갑습니다. 네. 그 멀리 차수 대면 기본센터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제가 맡은 부분은 초고음질 이어폰 헤드폰 측정하고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입니다. 좀 쉬운 언어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그때 바로 잘 이해가 안 간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시면 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하면 해요. 저는 음향공학 연구실에서 음향공학 학위를 박사학위를 2005년도에 받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제 한 10년 차 이제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음향을 전공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음향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음향 신호 처리 쪽을 이제 석박사 때 했고요. 그다음에 입체 음향 쪽으로 이제 연구도 하고 음장 프로세스 쪽을 개발한 적이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동아 방송대에서 학생들 좀 가르치다가 아무래도 만드는 게 좀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업체들 관계로 이제 제품 개발하는 쪽으로 했었고요. 이어폰, 뭐 헤드폰, 그 다음에 스피커, 그 다음에 압축 드라이버 그래가지고 고출력 오래된 것도 있잖아요. BASR 쪽으로. 또 민방위 사이렌 쪽도. 민방위 날아가는 사이렌은 제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벌고 다 깔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출력을 훨씬 더 높인 게 이제 무기급으로 나온 음향 대포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초창기 이제 블루투스 옛날 분이라면 이렇게 딸깍 하면서 문근영 폰이라고 기억하니까 이렇게 해서 블루투스 이렇게 한 거예요. 한 10년 전에 했어요. 블루투스 2.0 시대 때. 네, 그때 블루투스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삼성전자 연납품 하다가 쫄딱 말아먹었는데. 그래서 오늘 뭐 블루투스 관련된 제품을 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유무선 마이크 쪽은 이제 금형에 들어가는 유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 해본 적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LG 삼성 현대차에서 다양한 제품들, 그리고 기술 자문 역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 엔지니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ICKS 오디오 분과 한국 대표를 맡고, 지금 국내 케이스 제작할 때 기술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피커하고 휴대폰 들어가는, 휴대폰용 스피커하고 TV 스피커에 들어가는 CM 규격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적도 있고, 그런 일들 했습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는 뭐 아래와 같고요. 기초 이어폰 헤드폰이는 진짜 무엇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어폰 헤드폰 음향에 대한 특성들, 그 다음에 특정 장비에 대한 약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음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측정에 유명한 명기 제품들 찾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맨 마지막으로 실제 여기 있는 시스템을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나마. 물론 이거 뒤에 또 아니고 또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오에 나오는 것들은 측정은 이제 블루투스하고 AC 측정이기 때문에 뭐 유선으로 측정하는 건 없거든요. 유선으로 측정하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그냥 이어폰 헤드폰이 아니고 앞에 초고음질이라는 말을 이렇게 덧붙였죠. 네, 초고음질이라는 말은 덧붙인 이유가 우리가 CD 퀄리티 이상은 초고음질의 정의는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라고 그러고, 뭐 학명으로는 HRA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이렇게 하고, 줄여서 하이레즈라고도 그러고 HRA라고도 그렇게 약자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의는 CD 퀄리티보다 더 좋은 걸 그냥 하이레즈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4.1 kHz 샘플링 레이트에다가 16비트 비트 탭스보다 더 좀 하이 퀄리티로 녹음을 하고 재생하고 이런 걸 모든 장치를 갖다가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디바이스, 우리말로 하면 초고음질 뭐 음향기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급이는 뭐 48도 있고요. 48kHz 샘플링 레이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96kHz 샘플 레이트도 있을 거고, 192kHz 샘플 레이트도 있을 거고, 383인가? 네. 예, 그래서 그런 샘플 레이트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비트 뎁스도 16비트가 있고, 그 다음에 24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2비트,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온 게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24비트 96kHz 이상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24비트 48kHz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내다 하고요. 뭐 좋으면 좋은 쪽 좋은 거니까요. 그게 뭐 하여튼 그게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 사업의 영역, 뭐 여기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우주가 도와주고 그러겠죠. 우주가 좋은 스피커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어폰 헤드폰도 스피커잖아요. 이어폰 헤드폰은 포트블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맞죠. 개인용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스피커가 개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유겐 베이어라는 사람이 야 이거를 스피커를 작게 만들어서 사람 귀 근처에다가 듣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해서 특허를 낸 게 유겐 베이어가 만든 베이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헤드폰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피커가 나온 지가 뭐 전기가 개발되고 전기가 개발이 안 돼 발견이 되고 발전소가 쓰고 토마스 에디슨이 막 전기 팔아먹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낼 때 그 이후에 이제 추운기도 나오고 스피커도 나오겠겠죠. 그쵸? 그 이후에 이제 1950년대도 이때쯤 때 이제 유겐 베이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걸 그때는 참 되게 혁명적인 생각이었겠죠. 이렇게 듣는 거를 혼자서 제가 예, 듣는다는 게 그런 생각을 해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제 초창기에 헤드폰이라는 게 근데 웃긴 거는 그때 헤드폰이랑 지금 헤드폰이랑 바뀐 게 거의 없어요. 구조상은 그냥 뭐 물질이 좀 바뀌고 자성체가 바뀌고 뭐 나중에 보면 제 이전에 강의도 있지만 그때 헤드폰 모습 지금 헤드폰 모습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이게 많이 진화가 많이 안 돼요. 이게 좋은 소리를 알려면요 좋은 소리를 알려면 이게 이제 바깥에 있는 요 풍경, 요 풍경을 이제 소리로 하면 우리가 좀 그러니까 그냥 풍경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이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 없다고 생각하면 풍경이 이제 원풍경이 되겠죠. 이게 원음이에요, 원음. 원음인데 이 두 친구들은 바깥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원음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내 생각하기에는. 나는 진짜 바이올린 소리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스트라디바리 바이올린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쵸? 슈타인웨이 피아노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면 피아노 소리 알겠습니까? 뭐 집에 있는 3인 피아노 정도가 이제 디지털 피아노 이런 것들이 진짜 피아노 소리 나겠죠. 그런 사람한테 아 이게 진짜 피아노 소리야 라고 이걸 이 피아노 소리를 잘 내주는 피아노 이렇게 녹음된 음반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피아노 소리인데 감명을 느끼면서 아 이 오디오를 사야 되겠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제가 원소리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두 친구들이 이 진짜 바깥 풍경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 유리창이 이 진짜 얼마나 깨끗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오디오에 대한 미신이 거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적어도 이 친구들이 창문을 확 열고 바깥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유리창이 탁 들었을 때 아 이게 먼지가 꼈구나 아니면 이게 좀 울퉁불퉁하구나 아니면 이게 썬팅이 돼가지고 있구나 이게 아니면 약간 이게 붉은색 취향으로 돼 있구나 아니면 뭐 보라색 취향으로 가 있다든지 유리 자체가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오래되면 까먹으니까 다시 또 뭐 창문 열고 보면서 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는 내가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내가 보는 거 탁탁 찍어가지고 보면 바로 보이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렇죠? 아 이 화질이 굉장히 좋은 이게 카메라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음향은 그게 안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빨 센 놈이 이기는 거야 이 동네는. 누가 좋다 그러면 그렇다더라고요. 누가 이 친구들이 항상 여기 있는데 이 밖에 놀다 온 애들한테 야 바깥에 풍경 어떠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 그거보다 그러면 이제 이 창문이 좋다 나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게 뭐 어디에서 뭐 그래미 상탄 사람이 이 스피커가 좋다 그러더라 누가 헤드폰 들어봤는데 이게 기가 막히다 그러더라 아이돌스타 누가 들으니까 이게 뭐 어떻더라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들 본인이 많이 만들고 그런 좋은 공연장 좋은 어떻게 보면 공연장이 제일 좋겠죠. 그쵸? 아니면 뭐 그게 뭐 클래식 공연장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공연할 수 있는데 아니면 진짜 자연의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내가 음악 쪽을 뭐 이렇게 판단하기 힘들다고 하면 자연의 소리가 진짜 녹음되어 있는 그런 CD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비 오는 소리
아니면 자연의 소리도 바로 힘들다. 진짜 비 오는 것 같아. 그 표현하기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음악을 모르고 그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박수 치는 소리. 좋은 스피커는 박수는 싹 들어보면 있잖아요. 100명 소리인지 200명 소리인지 상세하게 다 구분할 수 있는 데가 깨끗하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일량감이 이렇게 사운드 필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좋은 소리거든요. 제일 중요한 음악적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스피커들이 좋고 나쁨, 이어폰 헤드폰들이 좋고 나쁨을 알려면 바로 장박의 실제 풍경을 알린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원음을 아십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음향을 하고 이어폰 헤드폰 맨날 이거 가지고 뭐 리뷰 쓰고 하는데 공연장도 한 번도 안 가보고 뭐 이런 사람이 그거를 한다는 것들은 좀 생각을 좀 달리 먹고 내가 이게 진짜 내가 이 헤드폰 이어폰 헤드폰을 왜 샀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샀나? 아니면 음악을 듣기 위해서 산 거지? 나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산 거잖아요. 원음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원음을 재생해 주는 걸 해야 되고 나는 소리가 좋아 그냥 긍긍거리고 막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다고 그러면 원음이 필요가 없죠. 그건 이제 자기 취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 누가 내가 음악 추구냐 아니면 뭐 소리 추구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찾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소리 추구라고 했는데 원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풍경을 보는데 깨끗한 것보다는 나는 약간 붉은색 취향이 너무 내 마음에 드는 거야 이게 약간 아니면 나는 이게 너무 밝아 나는 썬팅한 게 좋은 거야 썬팅한 게 촥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제한 좋은 소리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거를 듣고 싶다에 대해서 그거는 다르게 말할 필요 없는 내 취향이니까. 오늘은 원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있잖아요. 대해서 주제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음향 배란기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녹음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 뭐 녹음 엔지니어가 의도된 소리를 그대로 내주는 게 제일 좋은 음향 배란기가 되고 음향기의 목표가 그거겠죠. 음향 배란기는 악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전달재 너무 작으니까 좀 크게 증폭을 해서 있잖아요. 이게 나오는 건데 근데 그 전달 메커니즘이 굉장히 복잡 다단한 거죠. 아니면 스피커만 있습니까? 아니죠. 환경도 있는 거고 그러면 시청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오늘은 그런 거 다 차치하고 그리고 스피커도 차치하고 헤드폰은 좀 쉬워. 음향 전달 공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게 없어지는 거니까 헤드폰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국한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좋은 이어폰 헤드폰이 뭐냐고 하면 좋은 스피커가 뭔지부터 나와야 되겠죠. 좋은 스피커를 2013년도에 이거 안시라는 것들은 미국 표준협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표준협회하고 그 다음에 CA라는 것은 소비자 가전협회겠죠. 그렇죠? 우리가 CCO 주최하는 단체 있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1월 4일부터 7일까지 뭐 라스베가스에서 무슨 쇼 갔는데 뭐 삼성 LG전자가 뭘 출품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소비자 가전협회가 주최하는 건데 미국 소비자 가전협회겠죠. 거기서 집에 있는 스피커 성능 측정하는 표준 방법을 했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값을 다 매겨버리는 모양이지, 작년부터. 그럼 한국 같으면 한국 소비자원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 거기 보면 우리가 스피커에서 영도에서 이렇게 스피커가 있으면 영도에서 이렇게 마이크로폰을 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죠. 이 영도 위치가 어디죠? 그러면 여기 있구나. 스피커 여기 있으면 트위터 위치다가 이렇게 막 맞춰가지고 이렇게 1m 아니면 2m에서 제일 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재면 나온 게 바로 까만색 그럴 거예요. 영도 정축. 와 이거 완전 좋죠. 엄청 좋은 거예요. 되게 좋구나. 그런데 30도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 높아서. 60도에서 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 들어보면 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 성능 소리 너무 많죠. 그러면 지금 내가 뭐 앞에서 종류대로 듣는데 옆에 있는 것들은 뭐가 중요하냐고 이게 난 바꿔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시청실에서 들으면 됐잖아요. 직접 오면 있잖아요. 바로 오는 거 이외에 그 다음에 잘 오는 게 있잖아요. 보통 한 그냥 이런 방 같은 게 한 100만 개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뭐든 이미징 있잖아요. 이미징 이거 소리 색깔이라면 이게 이미징 있잖아요. 멀리 있다, 뒤에 있다, 뿌옇다, 이미지가 크다, 작다 이런 것들 다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앞에 거 이거 EQ로 조절 가능해요. 이거 어떻게 EQ로 조절 가능해? 이게 다 틀린데.
안 된다고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스피커는 좋은 스피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이제 뭐 평탄하네 이거는 100만원, 더 평탄하네 이거는 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소리에서 음색 이외에 중요한 것들이 사운드 필드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지가 어떻다 하는지 다양한 것들은 전부 다 그게 무슨 미신이겠어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백만 개까지 요것들이 색깔이 첫 번째랑 비슷하거나 유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게 예를 들면 시간차 공격으로 계속 똑같은 시간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들어오는 거, 한번 맞고 들어오는 거, 바닥 맞고 들어오는 거, 밀어 맞고 들어오는 거 다 옆으로 날아가는 시간 아니잖아요. 옆으로 날아가는 게 훨씬 더 많다고. 그게 처음에 날아오는 거하고 같은 색깔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조용필이가 아 어마나는 했는데 조용필이가 코맹맹이 소리 어마나는 좀 되더라고. 이게 우울할 때 막 고음이 없지 이상하게 바뀌는 것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쳐서 확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겠죠. 그게 우리가 이제 이미징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직접 근데 이거만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게 초기 반사도 있잖아요. 초기 반사면 첫 번째 맞는 거 있죠. 뭐 바닥으로 맞는 거, 옆으로 맞는 거. 당구리채 원쿠션. 이제 이것만 다 해보니까 이것만 다 보면 투쿠션 나오는 원쿠션이 뭐 바닥 이쪽 있을 거다. 뒤로 바꾸는 거 이런 있을 거잖아. 그것만 다 보면 소리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이 바람도 바람과 똑같이 가는 게 좋은 스피커라는 거죠. 우선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뒤에 이제 투쿠션부터 있잖아요. 멀티쿠션을 다 뽑은 게 이제 이게 빨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까만 거, 파란 거, 빨간 거에서 어떤 거로 가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연구를 했어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거 중요한 텐데,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두 번째로 중요하고, 뭐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웨이팅을 했겠죠. 그쵸? 가중치를 어디다 많이 주고, 저기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게 이제 이 빨간 거, 요거. 이게 사람이 실제로 듣기는 주파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실내에서. 근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어폰, 헤드폰에서.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바로 10에서 20kg 대역이에요. 10에서 20kg 대역은 그냥 정면으로 오는 거 그대로 가버리죠. 이거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안 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디퓨즈 필드 이퀄라이즈 하실 때, 프리필드 이퀄라이즈 하실 때, 요걸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10에서 20kg 트위터 특성이 있잖아요. 그거는 공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미드렌지 대역 있죠. 한 200Hz부터 10kg 아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반사음이 굉장히 중요할 가능. 이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거 따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출렁출렁으로 가죠. 그때는 룸 튜닝에 잘해야 되고 특히 옆으로 날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좋아져야 이게 소리가 잘 난다는 거. 요 밑에는 있잖아요. 방아원에서 방아원. 스피커 그 자체가 원래 대역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스피커를 어느 위치에다가 룸하고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막 30Hz 서브폴을 갖다가 좋긴 하지만 어디 놓느냐에 따라서 있잖아요. 소리 색깔은 뭐 쑥 꺼지는 놈도 있고 이렇게 하는 놈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걸 어디다 놓을지가 굉장히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번 더 이야기해주면 이쪽은 유닛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유닛 그 자체보다 어디다 놓느냐가 제일 중요한 대역이고요. 여기는 방사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대역이고 여기는 트위터 특성이 있잖아요. 그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대역입니다. 이게 이렇게 꺼지지 않는다. 중국 코스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DFEQ를 하면 모든 방향이 다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주관평가하고 많이 틀려요. 실제로 스피커 갖다 놓는 거하고 내가 이어폰에서 들었을 때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게 좋은 이어폰 헤드폰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 오는 것들은 트위터가 직접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30도 나오는 특성 요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근데 이거 이방 다 돼버리면 이게 틀리겠죠. 계속 곰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거 따라간다는 거 반지 아세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 선이 맨 위에 선이 이제 0도에서 된 거야. 0도에서 맞춘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밌는 선을 하나 더 있는 게 뭐냐고 하면 두 번째가 아까 이제 첫 번째 반사함 있잖아. 초기 반사함이고 요 뒤에 이게 세 번째 선이 이제 투쿠션부터 멀티쿠션 다 들어온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피커에서 뭐가 좋겠어요? 이게 이제 좋은 스피커. 이곳에
보세요. 요 색깔이나 요 색깔이나 요 하는 번호 비슷하지만 조금 줄어들죠. 왜냐하면 이제 옆으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향성이 좀 샤프해지기 때문에 조금씩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블랙하게 가고 얘는 가다가 조금만 떨어지고 얘는 조금씩 떨어지는 게 좋은 스펙트라고 했어요. 근데 이어폰의 듣보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별로 없어. 왜? 같은 공간에서 가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잖아. 그런 상황에서 아 여기서도 이렇게 바꿔보고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있긴 했지. 근데 이제 그건 굉장히 고주파수 이야기고요. 스피커만큼 저렇게 어떤 공간의 특성, 룸 특성을 많이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스피커는 조금 더 1차원적인 거고 유닛 특성을 소위 말해서 스피커로 치면 스피커 특성을 많이 이렇게 스피커 웨이팅이 훨씬 더 크게 가는 이런 걸로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유닛 그 자체가 뭐 다른 말로 하면 스피커로 치면 무향실에도 듣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 스피커 자체가 굉장히 큰 비중으로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이해가시죠? 그래서 좋은 이어폰 헤드폰은 이런 굉장히 좋은 그 전 세계 표준 시정실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시정실. 그 스탠다드 국제 표준을 정해 시정실이 있어요. 높이 얼마 되어 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거기서 나온 소리를 이 이어폰 헤드폰이 똑같이 내주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시청실에 앉아서 어느 음악을 들려줘야 이게 셀렉트가 있는 거예요. 셀렉트 A로 탁 해주면 스피커로 나오다가 셀렉트 B로 헤드폰을 탁 쓰면 또 들어보고 A, B 셀렉트하면 똑같은 음색이 나와있나. 똑같은 음색, 똑같은 사운드 필드감, 무대감 이런 거 촤악 있는 것들 공간감 이런 같이 나와있는데 나중에 나오지만 이어폰, 헤드폰은 공간감은 같을 수가 없어요. 무대감도 같을 수가 없어. 왜? 헤드폰을 쓰면 소리가 이 안에 다 들어와 버리거든요. 스피커 들으면 쫙 펼쳐지죠. 헤드폰을 딱 썼는데 쫙 한 2m 전방에서 쫙 이렇게 펼쳐진다고 하면 대박이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대신 뭐만 맞췄냐 그러면 이어폰 헤드폰 색만 맞춰요. 색만. 소리 색깔. 아니 난 무대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저거 소리 색깔에서 맞췄으면 좋을 것 같아. 주파수 밸런스 있잖아요. 저주파수하고 고주파수 미드 렌지 밸런스 색깔. 그것만 맞추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러면 뭐 소리가 쫙 바깥으로 나오면서 앞쪽으로 쫙 나가는 것들은 너가 주냐. 그거는 이제 음장 프로세서가 해주는 건데 그거는 이어폰 헤드폰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앱이 해주든 아니면 뭐 블루투스 같은 경우 안에 들어있는 칼림바 DSP가 해주든 뭐 이런 것들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현재까지 사람마다 다 뒷바퀴 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어폰 헤드폰은 어떻게 착용에 따라서 있잖아요. 10kg 이상에서는 맞출 수가 없어. 측정해보면 알아. 조금만 착용 다 바뀌는데. 그래서 그 이어폰 헤드폰을 보정해가지고 뭐 음색을 맞춘다.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 왜냐 그러면 착용 헤드폰 다 달라져 버리는데 뭘 맞추자는 거거든. 10kg 이상이 얼마나 소망하게 바뀌었는지 나중에 그래프로 나올 거예요. 저주파수는 같을 줄 알았습니까? 니키 장이 또 다 달라요. ANC가 왜 특성이 안 좋겠어요? 처음에 안에 있는 포메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딱 조건해서 이렇게 맞춰놨겠죠. 저주파수, 그렇죠? 근데 실제로 착용해보면 착용하는 사람들마다 기꾼형 사이즈 다 다르게 돼. 니키 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필터가 같을 수가 없어요. 안에. 표준으로 맞춰놨겠죠. 그래서 음색만 맞춘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음색만 맞춘다는 게 머리 전달 압수적으로 맞추는 거고요. 공간 전달 압수라는 게 있죠. 아까 스피커로 들으면 확 반사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크로스토크. 왼쪽 천에서 나온 소리 오른쪽 귀로 들어가는데 스피커 다 들어가죠. 왼쪽 스피커 오른쪽 왼쪽 다 들어가잖아요. 헤드폰은 그게 아니죠. 왼쪽 스피커는 왼쪽 귀로만 들어가고 오른쪽 귀로 오른쪽 귀로 들어간다. 이렇게만 가잖아요. 그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있잖아요. 요까지도 맞춰주자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나중에 DF 보정, F 보정인데 요거 정도 맞춰주는 거예요. 하지만 요 밑에는 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것도 맞출 수 있냐? 전말의 말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착용해야 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짝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뭐였냐고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그 처음에 초창기에 이어폰 앱을 만들었을 때 지금 표준에도 요 자유음량 보정기가 레퍼런스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에 그 IC 표준, KS 표준으로 올려 보정하는 거 있거든요. 이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공연장에 있으면 앞에서 소리가 착 들리잖아요. 그렇죠? 음상이 앞으로 맺히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은근하게 들려오는 이런 소리가 좋은 헤드폰이라는 게 아까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그대로 못 사야 된다며. 맞죠? 그럼 스피커 소리가 어떻게 들리지? 앞에서 들리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못 사는 그런 특성을 넣으려고 하니까 앞에서 뭐 소리가 어떻게 나오니까 덤에도 앞에다가 있잖아요. 스피커 갖다 놓고 마이크로폰 재보니까 요게 이렇게 보니 이런 특성이 나오더라는 거.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 헤드폰에서 이런 소리 이렇게 EQ를 이렇게 해서 하니까 소리가 앞으로 나온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헤드폰이 이런 특성을 가져야겠네. 그렇죠. 소리가 앞으로 가려면 그게 요거예요. 그게 FF 이전 프리필드 이퀄라이즈드 헤드폰이라고 FF EQ 헤드폰이야. 틀릴 바 있습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니까. 근데 이게 가정이 두 개 잘못됐어요. 이게 납니까? 이게 사람도 다 틀려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보면 이게 더 맞는 거예요 나랑. 요게 일단 어떻게 이렇게 갖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이 특성들이.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하니까 소리가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음질만 까먹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나 특성이었어요. 이게 나 특성이에요. 진짜 그대였어. 그러면 진짜 그 특성 아주 재수가 좋은 사람은 나갈 수도 혹시 있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그 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하면 차이가 나오잖아요. 그냥 차이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 절대 이렇게 안 했어. 그러면 그게 다 음색을 까먹는 거예요. 소리는 머리 내려오고 음색 까먹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소리가 앞으로 나갈지도 않고 음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뭐 쓰레기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아싸리 이제 확산 음장은 그냥 어떻게 해야 하면 편하냐고 하면 소리 바깥으로 못 나가. 소리는 절대 머리 내서 나갈 수는 없어. 뭐 여기는 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도 못 나가는데 다 못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모든 방향전원을 다 없애버리자.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모든 방향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갖다가 있잖아요. 똑같이 보는 거죠. 어느 한 방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 소리 들어오는 걸 갖다가 이렇게 다 합산을 시켜버리면 그럼 이런 거 옆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 뭐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3kg 근육 부분 솟는 거. 한 14, 15? 15 정도 올라가도 0이니까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헤드폰 특성이 나중에 요렇게 들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리면 그냥 뭐 음색이 적어도 스피커랑 듣는 거하고 음색 차이는 좀 줄이자라는 거지. 방향 거는 나 몰라. 어쨌든 머리 내서 내치는 거야. 요렇게 하는 거. 그게 요거라고. 근데 사람들한테 평가를 해봤어요. 그러면 요렇게 음색이 맞춰진 이어폰하고 이 이어폰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90년대 이후부터 요걸 바뀐 거예요. 그럼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스피커를 무연실 듣는 거, 이건 자연실 듣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듣는 환경이 무연실도 아니고 자연실도 아닌 그 어디라는 거죠. 어디에다 가깝냐면 이쪽이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맞은 건데 이게 그렇다고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최종적으로 이야기했죠. 시청실에서 듣는 음색으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럼 시청실로 이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이제 2000년대 넘어서면서 시청실 하는 어떤 뭐 공간 특성까지 들어가 있는 보전 기법으로. 소위 말해서 이 그래프가 뭐냐고 하면 이게 쟀어요. 요 쟀면 요 그래프대로 가느냐라는 거 쟀 게. 요 그래프대로 가면 요거 보정, FF 보정, 이어폰, 헤드폰, 요 특성대로 나오면 DF 보정, 이어폰, 헤드폰인가 그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일종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 주파수.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실제 이거 아니냐는 거 이게. 이 굉장히 플랫한 스피커 있잖아요. 정면에서 플랫하게 나오고 옆으로 가도 착하게 그룹화가 되는 거 있잖아요. 30도 특성도 예쁘고 60도 특성도 굉장히 예쁜 이런 굉장히 예쁜 스피커를 놓고 이 시청실은 표준 시청실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펌웨이터를 놓고 한번 재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아니지만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대표 선수를 하나 해가지고 재보고 그 특성대로 가면 안 될까라고 한 게 이제 시청실하고 여기 이제 나로 탁 바꿔버리면 있잖아요. 스피커로 듣는 거 헤드폰 등이 갖춰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맞춰보자고 한 게 이제 이쪽에 연구를 많이 한 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하만 그룹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 그 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90년대 중반 때. 나는 무향실도 아니고 자연실도 아니야. 시청실 쪽으로 가야 돼. 시청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줬는데, 이제, 그걸 이제, 대학 교수님이 이야기한 거고, 이제 업체에서
뭐 하만이니까 AKG라는 이어폰에 듣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 해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많은 논문이 발표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자기 타겟, 하만 타겟은 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업체들마다 자기 타겟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취향대로 듣는 거 아니고 원음을 쫓아가는 방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취향대로 듣는 닥터 드레가 아까 이 그래프 넣을 것 같습니까? 잔말 말씀이에요. 자, 이 그랬더니 그 멜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까 90년대 때 이야기, 그 자연적 이거였어요. 아까 무형실 들으면 이렇게 들리는데. 그리고 장난실이라고 이렇게 들린다, 이렇게 들린다고 그랬죠. 요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 가운데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치로 가보면 좀 약간 전면에서 오는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하는 이게 뭐냐고 하면 좀 앞쪽에 좀 많이 나오고 뒤쪽은 좀 웨이팅을 줄인 거예요. 이거는 모든 방향을 처음보다 1이라는 웨이팅을 할 거잖아요. 모든 방향을. 이거는 이제 4분의 1구 있잖아요. 이거 되면 45도 구 있잖아요. 여기를 갖다가 50% 정도 비중을 주고 나머지 4분의 3구 있잖아요. 이것도 50% 비중을 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이게 제일 나쁘고 이게 그 다음으로 나쁘고 이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간다면 조금 더 시정치를 갖고 오자는 거예요. 시정치를 가면 앞쪽에 스펙스 아무리 앞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또 한 0.4초 정도에 굉장히 대도하기에 시정치를 설계하기 때문에 당연히 뒤로 뒤에서 막 보는 것들은 흠이 돼서 돌아올 거니까 에너지가 작겠지.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을 하나 만듭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이제 하만 애들은 이거보다 더운 걸 더 찾아간 거지. 그래서 이게 잘 보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볼게 나중에 이제 이어폰 튜닝도 나오겠지만 요 대역 3km, 2km, 3km 요 대역 있잖아요. 요 대역의 높이를 안 보세요. 이거는 처음에 엄청 높았다고 한 15, 16까지 하다가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거는 한 10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렇죠? 이게 좀 줄어드는 반응이다 이게. 그래서 옛날 자유음정으로 하면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3km 대역이 너무 과하게 들려요. 그런데 또 요거를 또 들을 때는 이 레벨은 그래도 어느 적당하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다른 게 고주파 쪽이 약간 다르죠. 여기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이 이름은 맞는 거라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이거는 정면 특성 그대로 따라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래도 직접을 많이 들어가서 했거든요. 앞쪽에 메이킹을 넣다 보니까. 이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떨어지면 안 되고, 착상에 가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롤러프를 갈수 있어요. 그래야 고음이 어느 우리가 생각하는 스피커에서 오는 트위터가 직접 우리가 쏘는 그 고음을 못 살 수 있는. 그냥 모든 방향은 다음에 수꺼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무양실 장난실 하다가 정치를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60년대 90년대 오다가 이제 2000년대 오면서 요걸 목표로 이제 하자. 그리고 보니까 옆으로 핸드폰 역사 되게 연구가 되게 허접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어폰, 헤드폰이라는 게 우리가 주로 쓰기 시작한 게 90년대밖에 없는 거야. 90년대 MP3 나오면서부터 이제 이어폰, 헤드폰이 그전에는 이어폰, 헤드폰이 이거 그냥 없었어. 브랜드가 뭐가 브랜드 있어? 뭐 워크맨에서 뭐 끼워주는 것밖에 없던데. 이거 브랜드 있을 것 같습니까? 브랜드는 있었지. 스테레오라고 적혀있어. 스테레오라고 적혀있어. LR 적혀있는 것밖에 없었어. 나는 어렸을 때 스테레오가 무슨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다 스테레오라고 적혀있었을 거야. 영어 모를 때. 근데 이제 이게 여기가 무슨 무슨 회사, 에티모틱이니, 뭐, 슈원 이런 것들 들어가기 시작한 게 보면 그렇게 오래가 안 됐어요. 십몇 년 전부터요. 자, 그래서 이 스피커가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앞에 있어서 그냥 마이크폰을 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폰을 쬐면 이거 특성이 이렇게 A가 빽하게 나오는 거죠. 이상적인 스피커 마이크폰 색깔 A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왔겠죠, 그쵸? 그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마이크폰 쑥 빼버리고 이제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B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B가 나오고 그다음에 헤드폰으로 퐁 씌웠는데 스피커 없어요. 그죠? 헤드폰으로 퐁 씌웠는데 C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B하고 C하고 거의 똑같죠? 게인만 약간 차이 나죠. 게인만,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만약에 이게 나 있다고 하면 헤드폰을 들으면 눈을 다 감고 듣는데 스피커 여기 있는 것 같아. 음색이 똑같으니까. 희한하네?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게 앞으로 가는 것들이 거의 불가능해요. 절대 안 가. 내가 EQ를 이렇게 싹 이렇게 끌어줬는데 스피커가 음성이 얘기했던 게 다 앞으로 가는 놀라운 경험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해보세요. 절대 없어. 그럼 이 안 갈 거잖아요. 그렇죠? 안 가면 이 안에서 있으면서 여기 있는 느낌을 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고 하면 음색이 바뀌었다고.
소리 색깔이 바뀌는 거죠.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머리는 이게 음색이 바뀌었는지 위치가 바뀌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어쨌든 주파수 쓰고 바꾸면 소리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들리는 것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여기서 하는데 소리가 이상하게 바뀌어 또 두 가지를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첫 번째는 어떤 음색이 같으면 위치를 먼저 판단하는 메커니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치를 찾을 수가 없는 걸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면 음색이 바뀌는 걸 봐요. 그 위치 찾는 걸 먼저 그걸 이제 심리학자들이 음향 심리를 연구하면서 발견하는 거지. 어떤 소리가 들어오면 맨 처음에 헤드폰을 들어오면 맨 처음에 찾는 것들은 이 위치를 찾아보는 거. 위치가 나랑 똑같아. 그러면 소리가 그냥 그쪽에 들린다는 거예요. 원음의 손상이 없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앞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앞으로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 이거 음색이 바뀌구나 해서 소리가 왜 이래? 왜 3kg가 이렇게 크지? 뭐 이런 식으로 느낀다. 왜 6kg가 이렇게 죽지? 9kg가 강하지? 뭐 이런 식으로 느낀다. 그걸 이제 뭐 게슈탈트 모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아저씨 이름이 티리언. 티리 맞지? 게슈탈트 모델 하면 티리언 사람이 80년대 때.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좀 같으면 여기서 이걸 빼주면 요만한 게인인데 이 게인이 이제 깨끗하게 나오면 뭐 게인만 바뀌면 되니까 주파 특성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요 얘가 만약 타겟 튜브가 이러다고 하면 이게 이제 당연히 앞이니까 필필드가 되겠죠. 그런데 요 환경은 있잖아. 요 환경을 무향실로 해주면 이 D가 프리필드 복선이 될 거고, 그쵸? 요 환경이 자량시 됐다고 그러면 요 커브는 DF가 되는 거야. 확산 음장이 되는 거고, 요 환경이 시정시 됐다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 시정시 그 타겟 그래프가 나와요. 이 달라지는 거, 환경이 어떻게 되고. 내가 스피커를 어느 공간에 놓고 설명에 따라서.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거를 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제일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해놓고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까먹는 사람은 야 3kg 되게 크게 나오네 이렇게 된 건데 그거는 큰 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평탄하게 생긴다는 거지. 이렇게 나와줘야 아 스피커에서 이렇게 되는 거랑 같이 느낀다는 거. 왜? 마이크가 다르게 생겼잖아 이거. 그냥 이런 멀쩡한 마이크를 기꾸는게 순서 나가지고 놓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쵸? 이게 마이크로폰 어디 있지? 요런 마이크로폰을 요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나왔겠죠 스피커가 있다고 그랬죠?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고마워 계시다고 쑤셔놨어요. 이렇게 막 쑤셔놨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이 귀의 반사음 이런 것들이 장애물로 해가지고 뭐 회절, 굴절, 뭐 반사, 산란 온갖 영향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요 귀구녕 관내에 있었던 거 특정 주파수로 부스팅 시킬 거잖아. 이게 좀 정복해야 될 거니까 그게 3kg를 짚고 이걸 중복시킨다. 뭐 그런 거야 이게. 이어폰 헤드폰 유형인데요. 이제 이게 귀를 다 듣는 형이 있고요. 그다음 서큐미라고 해서 서큐모랄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귀 귓바퀴에 눌러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수프라오랄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조금 작은 게 수프라콘차 이런 것도 있긴 하죠. 그다음에 인트라콘차 요에 붙는 거 그다음에 완전히 귓구멍 쑤셔 넣는 이제 인서트 형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커널 타입 뭐 이런 거 유사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어버드 타입 오픈 타입 뭐 이런 것들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이거 맞을 거고 그렇죠?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이거 왜 이런 거 나오냐고 하면 이 콘차라는 게 여기를 콘차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콘차. 이거는 이어 커널 우리말로 웨이도 여기다가 콘차라고 콘차를 우리말로 귀우물이라고 했나? 우물에 물드듯이 여기 있는 이거는 이제 귓바퀴 여기를 하면 피나라고 부르고 뭐 이제 고막은 뭐 이어드럼이라고도 부르고 이어드럼이라고도 부르고 뭐 다른 말이야.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런 유형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우리말로도 유형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외부에서 이렇게 간을 해가지고 듣는 거 있잖아요. 3번방 하면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죠? 맥주 한 박스 한 대로 있잖아요. 근데 요게 이런 거.
근데 이렇게 하면 소리가 괜찮나요? 괜찮아. 잘만 해주면. 절대 나쁜 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측정하는 마이크로폰을 풀고 마이크로폰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보정만 시킬 수 있잖아요.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 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있잖아요. 그 고차 모양이 높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넓은 간을 쓰잖아요. 그러면 고주파수가 이상하게 나와. 근데 좁으면 좁을수록 그 이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넓어지는 거지. 문제는 이제 좁으면 좁을수록 고역이 확 주는 거예요. 로켓 스피드처럼 해가지고. 이게 요 안이 굉장히 미끌미끌, 진짜 미끌미끌 하다 그러면요. 이거 그 고역이 잘 나오지만 보통 이렇게 뭐 링거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아주 뭐 금속간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게 좁아지면 움직일 때 마찰지 않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고주파수는 1초 인데 만번씩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저주파수 100번 움직이면 되는 거지만 만번씩 움직이는데 그게 마찰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주파수 쑥 줄는다고. 이제 그런 것들만 나중에 보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이것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웬만큼 한 2, 3mm만 가면 고역 죽는 게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이파이도 이렇게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딱 높은 데요. 별로 안 좋지만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길을 좀 걸어줘야 돼요. 옛날에 고속도로 고속버스 타면 이거 청년기처럼 이런 걸 음악 들었는데 다 젊으시군요. 청년기처럼 들은 거 기억나시죠? 고속버스에 옛날 고속버스 잘 기억나지? 기억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억울한데. 기억나시죠? 네, 그럼 왜 호응해 주셔야지. 아, 그렇다고 말하는 거지. 아니, 이쪽만 보고 얘기하시고. 아, 이제 맞장구도 치우세요. 그 다음에 옆에 핸드폰 유형에서 보면 있잖아요. 이런 패드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 패드가 왜 있을까라는 거.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뒤에 나오는데, 이어폰 핸드폰은 굉장히 많은 구멍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음정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나오는 건데 패드가 있는 이유는 소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리퀴드 양을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그러면 이게 그 이어폰 핸드폰을 리퀴드 안 생기게끔 조금 누르잖아요. 조금 점이 쿵쿵쿵 나오죠. 그냥 있으면 점이 좀 쓸어드는데 왜? 그러면 고음이 나오고 이게 그냥 놔두면 고음이 잘 안 참 점이 잘 나오고 점이 잘 안 나올 거 하는 것들이 리퀴드는 거예요. 저주파수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있잖아요. 소리가 앞으로 나가려는 성질보다는 옆으로 나가려는 성질도 거의 1대1이라고 보면 돼.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성질이 있어요. 왜 파장이 길면, 목욕탕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밖에서 들고 있잖아요. 밖에서 들고 저쪽에다가 내 절로 파동을 보내주고 싶은 거야. 이제 목욕탕 굉장히 넓은, 아니, 그러면. 굉장히 큰 어쩐 그 수영장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이제 요걸 갖다가 천천히 이렇게 해봐. 천천히. 그럼 저쪽에 파동이 갈까요? 옆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물결이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 하면서 있잖아요. 얘는 전날 안 돼요. 천천히 하면. 근데 빨리 막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빨리 이렇게 하면 가요. 딱 보면 파동이 이렇게 가는 게 보인다니까. 굉장히 빨리 해야 되겠지. 그게 이제 그 직진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팍 앞으로 가면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파필드라고 그래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가면 있잖아요. 우리 니어필드라고 그래요. 소리가 구면파처럼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간다는 말은 옆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구면파가 돼요. 그 에너지가 내가, 우리가 공기라는 건 있잖아요. 공기 입자 사이에 있잖아요. 굉장히 허공이 되게 많거든. 허공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이게 공기 입자 하나 있으면 스프링이 이만큼 있다고 이만큼 안에 공기 입자 있다고 보면 돼요. 요 안에서 포당이 나고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공기는 쑥 밀어넣으면 있잖아요. 쭉 압축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사기 있는 거 밀어넣으면 한정없이 압축되죠. 그만큼 밀도가 낮은 거예요. 안에 허당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압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공기는 음파의 전타 속도가 느린 거야. 이게 입자가 탁 붙어있으면 탁 찍어 갈거잖아요. 그게 밀도가 높은 쇠에게 그러니까 그래서 쇠 넘는 속도 빠른 거야. 에너지 팍 빨리 가니까. 근데 이거는 웽 하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늦게 간다. 근데 1초 340m 밖에 못 가. 어쨌든 그래 늦게 가기 때문에 위상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희한한 일들이 음향에서는 많이 벌어져요. 무슨 얘기하다 이게 나왔지?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조금이라도 한번 나간다고 조금! 그런데 이게 예쁜 핸드폰을 보면 이 머리카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리면 이 다 새버린다고 요 사이로 이렇게
아, 스님은 좀 덜 하겠죠. 허락이 없으니까. 이 색이 때문에, 근데 안 생각하는 기준에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나중에 안 맞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도 있고, 빠만 사람도 있고, 다 다르잖아. 여성들 같은 게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르다고. 나는 분명히 저주파수에서 이만큼 특성을 해놨는데, 여성들 있으면 쑥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스님들 있으면, 어우, 정 죽이는데? 막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적당하게 손톱이 조금 나와라. 이렇게. 그러면 누가 쓰더라도 있잖아요. 적당히 빼내주는 공간이 있고, 미끼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걸 가정을 해서 어린이가 쓰든 여성이 쓰든 스님이 쓰든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이게 이런 것들이 해야 돼서 적당하게 리퀴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리퀴드 컨트롤이라고 하지. 그렇죠? 근데 이건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확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리퀴드가 안 생기니까 그러면 점이 확 커지는 거지. 그렇게 듣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확 들으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헤드밴드에 텐션을 세게 줘가지고 하면 나중에 머리가 띵 하고 아프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향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밀폐색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없고 뭐 요로 나가는 것도 없고 이로 나가는 것도 없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이임피던스 이어폰이라고 해요. 이어폰에 또 하이임피던스.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기계적인 감도가 굉장히 강하죠. 아니 이제 아니 진동판이 굉장히 딱딱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계적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에 갇혀있는 공기가 스프링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제어되더라고요. 그래서 딱딱하게 움직여가지고 이제 이제 그래서 하이임피던스 이어폰 헤드폰이 보고 로우임피던스 이어폰 헤드폰이 뭔지를 이제 아는 거지. 로우임피던스라는 게 힘과 속도와의 관계거든요. 하이임피던스라는 말은 내가 힘을 주는데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힘은 똑같이 주는데 이게 속도가 없는 거지 안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이임피던스예요. 그런데 내가 좀 움직이면 좀 힘을 쏘고 이게 쑥 하잖아요. 이게 로우임피던스입니다. 내가 똑같은 힘을 주고 힘을 주는데 이건 움직이 안 움직이잖아요. 잘 움직이면 로우임피던스, 안 움직이면 하이. 그러니까 이게 꽉 막혀 있는 것들은 힘을 줘도 잘 안 움직일 거잖아요. 그렇죠? 꽉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 하이 비는 거야. 그런 개념을 좀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초고음질이고 진행 좀 빨리 나갈게요. 옛날에 강의가 5일 막 강의를 했는데 지금 이거 3시간 만에 이거 해야 돼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요. 이상으로 가죠. 이렇게 소리가 새느냐 안 새느냐 조금 좀 아쉬웠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진동판을 이렇게 넣어놨대요. 이렇게 해서 100km까지 나온대요. 개구라요, 개구라. 이제 이런 거 옛날에 이런 거 제일 쓰고 있는 방법을 썼는데 실제로 제가 보면 이렇게 막 물론 옛날보다 많이 나와. 근데 진짜 100km까지 나오는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가 100km? 조금이라도 나오면 100km. 이게 노이즈 레벨도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룰이 있는데 그 룰은 이제 이게 최고가 아무래도 10dB 떨어지는 걸로 이제 10dB 정도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국제 룰이거든요. 10dB 떨어지는 포인트가 과연 100km까지 나와줄 거냐는 거예요. 전말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제가 보면 100km 나오는 것들은 한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절반일 수도 있고 어쨌든 기존에 나온 것들 그럼 이어폰 헤드폰 어떻게 나옵니까? 10km 잘 넘어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 안 넘어가 생각보다. 근데 요 근래 와가지고 이제 좀 많이 좋아진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폰 헤드폰에서 좋은 소리를 기대한다는 것들은 사실 힘든 점 생각을 하면 안 돼 기본적으로. 왜냐 그러면 그럼 미치다고 우리가 다이아몬드 코팅을 하고 뭐 베릴륨이니 뭐 알루미늄이니 그럼 왜 티타늄이니 그런 처리 왜 하겠어요? 이거 비닐 쪼가리에 안에 들어있는 거. 뭐, PT, 뭐, 거기다가 뭐, 요즘 레이 좀 더 넣어가지고, 뭐, 금속성 좀 붙인 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스피커로 해가지고, 트위터 계열 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그거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많이 달라. 그럼 비싼 슈퍼 트위터는 게 왜 있겠어? 그러니까, 그냥 그 어떤 내가 포트블에서 옆 사람 피 안 주고 듣는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나오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지. 거기서 하이파이적인 소리로 듣겠다고 하는 것들은, 그 자체가 좀 약간 순진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탁스 이거는 그냥 다이나믹 이어폰이 아니고 정전형이에요. 정전형 평판 정전형이에요. 이거 전류구동이 아니고 전압구동형인 거지. 그래서 이건 전용 앰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정전형이고 좀 있으면 이게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측정 단계에서. 봐주면, 이거는 10kg, 이게 100kg죠. 그러면, 이제, 요, 요거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면 10kg 떠서 요쯤 되겠죠. 10kg? 어떻게 10kg 본다고? 이게 정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기는 어떤 코일도 없어. 그쵸? 이 얇은 막밖에 없다고. 후, 얼마 있잖아. 이 넓은 게 있잖아. 이렇게 넓은 게 이렇게 후, 얼마나 해도 그러니까 코일이 없으니까 코일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진동판의 무빙 코일 방식은 움직여주는데 괜히 코일이 붙어 있는 거야. 코일은 공기 밀어내는데 아무 역할 안 해. 힘을 받기 위한 메커니즘인 건데 그거 없이 힘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진동판 무게 한 90% 이상은 코일 무게 다 가져가는 거야. 근데 코일 확 빼버리면 있잖아요. 뭐 무게가 거의 한 10분의 1 이상, 몇 분의 1 이상 줄어든다고 이어폰에서 코일 빼버리면. 이게 확 줄어든다. 그러면 대역이 고집받아요.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얇은 막밖에 없어요. 얇은 막. 그러니까 훨씬 더 가볍죠. 지금 그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이게 힘이 한쪽으로 주기 때문에 진동판에다가 강성을 많이 줘야 되니 많이 안쪽 무거워지는 게 있거든. 그런데 정전형 이런 걸 갈 때는 힘을 전체로 다 주는 거거든요. 힘이 전체로 다 오는 거라. 그래서 이게 진짜 흐물흐물해도 있잖아. 이렇게 흐물흐물한데 이게 진짜 이런 메커니즘이 되나요? 이렇게 움직임이 되나요? 돼. 왜? 힘을 다 주니까. 내가 아무리 가볍더라도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하고 한쪽만 흔들어주는 거하고 다를 거잖아요. 그쵸? 이걸 여기 저렇게 되면 옷이 왜 이렇게 딱딱해 있어? 좋은 예제가 아니군요. 다이나믹 방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르죠. 내가 지금 손가락이 움직이는 방향하고 이 종이 움직임이 많이 다르잖아. 그러면 소리는 앞으로 안 나가고 이렇게 가요. 소리가 요 앞에서 안 나갔다고. 근데 고주파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이렇게 얇은데도 딱 이렇게 잡고 있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같이 움직이지. 이게 정전형이잖아요. 정전형 힘이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딱. 여기 있는 힘이 주는 것들이, 중앙분권이 아니고 지방자치이지. 다 같이 나와. 그런 게 있는 게 우리가 스탁스토 그런 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LCD2 있잖아요. ODG가 있잖아요. ODG? 그것도 그런 게. 그것도 힘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이 안 좋지만, 그 콧바람으로 행주면 있잖아요. 움직여, LCD2. 그런데도 20kg, 30kg까지 나오는 거지.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진짜 재보면 있잖아요. 공중무게랑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뭐 재보면 거의 없어, 재보면. 그거는 우리가 진짜 그 뭐지? 굉장히 얇은 마일러 필름 이런 데다가 있잖아요. 그냥 알루미늄 코팅 하나 된 것밖에 없어. 얇은 코팅. 됩니까? 그래서 어쩌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다이나믹 이만큼 나오려면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요즘에는 지금도 있어요. 좀 하이라이즈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렇게 비싼 이런 스타트 제품을 재본 거예요. 어떻게 재봤냐 그러면, 우리가 고주파소에서는 고주파 있잖아. 10kg 이상에서는 THD를 못 재요. TH 이상, 10kg 이상은 THD를 재서, 하는 회사는 그런 약간 사기성이. 왜냐 그러면, 고주파수라는 말은 거기에 대한 5배까지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물론 엄청나게 뭐 192kg 샘플링 레이트 지원이 되면 그런 거 있으면 되겠죠. 뭐 380 샘플링 레이트 지원이 되는 오디오 카드하고 마이크로폰도 90kg까지 이상 재를 수 있는, 아까 요거보다 이게 한 100kg 가야 되고, 이런 마이크, 진짜 비싼 마이크로폰 있지 않는 이상은 재 수가 없어. 그런 거 되면 10kg까지 될 수가 있는 거, 10kg까지. 왜? 어쨌든 뭐 그 정도 될 수 있는 거. 이게 5차까지 빠지는 10kg 되려면 50kg까지 굶어야 된다. 10kg라고.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상호 변조 왜곡은 있잖아요. 그게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조금 더 가까워. 그래서 이제 상호 변조 왜곡은 한 번에 두 개 톤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30kg하고 30kg 두 개를 내줘봤어. 그래서 내줘보면 여기 그럼 사람 이제 선형적이다 그러면 이 두 개만 나와야 되겠죠. 이 두 개만 나오고 이런 데 다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상한 거잖아. 근데 이게 다 나온다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이 양이 이거하고 많이 차이가 안 나요. 90이면 70이죠. 몇 대시면 20dB 차이 납니까? 20dB 차이 나네. 10% 20dB 차이 나. 10% 왜곡이 생긴다. 10% 왜곡이 엄청 큰 거죠.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근데 햇빛이 왜 이게 들어가서 이게 생기는 거야. 이게 안 들어왔다는 게 안 생기겠지. 그래서 이제 CD로 들었다 그러면 이런 일이 하나도 안 생겨요. CD.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40kHz까지 나오는 음원을 들었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제 들어가면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트리거 레벨이 있어요. 좀 크게 들으면 확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뭐 MPS 오디오 막 들으려면 하면 있잖아요. 정말 그 고주파수가 정말 댐핑이 잘 되어 있는 피크가 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정말 잘 찾아 듣지 않은 소리가 나빠지는 쪽으로 가겠다고. 근데 고주파수는 무조건 피크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어폰, 헤드폰은 더 할 나위 있고. 그, 요런 걸 만들어가지고 보여갈 때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댐핑을 시키면 무거워져가지고 이제 안 나와. 얘기를 조금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딱 이, 요 사이에 튀는 놈 있잖아요. 주파수에 튀는 놈에 이 놈이 딱 들어와 버리면 이런 것들이 팍팍 들어오니까. 이런 거 보고 와 역시 하이레졸루션 소리가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소리가 달라지거든. 썩은 소리가 들어갔는데 달라지기 때문에 야 나는 초고역을 나 듣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30kHz 내리면 소리가 나 나는 초고역을 듣는 사람인가 봐. 실제로는 내가 듣는 것들은 3kHz를 듣고 있는데 아니잖아. 두 톤을 해줄 수도 있지 한 톤을 해줄 수도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보너스로 이어폰 헤드폰이 어떻게 지나는지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폰 헤드폰은 처음 하신 분들은 계속 유선은 어디로 나왔잖아요. 지금도 유선은 어디로 되겠죠? 3.5파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나와서 이게 이제 USB-C 라이트닝으로 지금 올해부터 이제 바뀐 거지. 애플이 라이트닝으로 갔잖아요. 그럼 디지털이 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뭐? 그게 뭐? 시키는 쨍만 없었는 거 아니냐고 막 슬림하게 달리려고 방수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거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회고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디지털로 가면 누가 달아 몰라지냐고 하면 일단은 그네 들은 거 아, 공지를 더 달랠 수 있네. 덱을 바깥에 달아줄 수 있고 조금 더 나은데요. 그거는 약간 좀 예. 포인트가 벗어난 얘기예요. 그것도 맞죠. 그 이거는 별로 큰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이게 디지털이 되면 있잖아요. 신호를 많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 전기도 보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이어폰이 온갖 종류의 센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애플에서 나온 거 이런 거 이 안에 센서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이게 무슨 센서 들어갈까요? 그건 몰라. 알 수가 없어. 엄청나게 많은 센서를 받으려면 디지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데이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전기들로 보낼 수 있어요. 무선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유선으로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전기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한 거 뭐 할 필요도 없어. 유선 해가지고 보청기? 보청기가 왜 필요하죠? 여기서 전복시켜가지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해가 어디가 기가 나쁘다고 그러면 앱 만들어가지고 다 자기 측정해가지고 와. 그게 스마트 보청기예요. 보청기 몇백만에 뭐가 필요해? 10만 달에 몇 쓰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다 바뀐다는 거지. 그럼 여기 함부로 보고 싶어. 여기 센서가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체온 센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왜냐 지금 뭐 이 와치니 뭐 어쩔 수 있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와치도 나오고 뭐 여기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위핏인가 뭐 이런 거 나오죠. 뭐 핏 종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귀찮아요. 뭐 신체 관련된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잖아요. 뭐 받으려고. 근데 우리가 이어폰 헤드폰만큼 친숙한 게 있으니까 항상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통화하고 음악을 듣기 위해서 뭔가를 갈 필요 없이 이게 나는 이런 것들이 뭐로 갔냐 그러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아니면 IoT 아니면 헬스케어 제품에 총화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귀에서 내줄 수 있는 이게 있잖아요. 요 안에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심박동도 들어가지요. 체온도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심전도 이런 것까지 다 넣을 수 있어요. 그 외에 많은 센서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휴대폰에 킬러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정 앱이 만들어가지고 이어폰이 갑자기 뭐 심장박동이 좀 이상해. 물론 그걸 하려면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온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플은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많은 특허를 낸 거 아니죠. 10년 전부터. 그런데 사람들은 아 거기서 뭐 끼워주니 마르니 뭐 얇아지니 방수니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렇게 넘어가야 되잖아. 삼성이 넘어갈 수 있을까? LG가? 3.5파 없다 그러면 다 빠져나가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먼저 준비한 것도 USB-C 타입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 다 USB-C 다 만들었는데 이제 빨리 못 나가는 거지. 왜냐면 스마트폰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애플이 우리가 총점 있게 다 제시해 우리는 이걸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놨어. 닥터들에도 사놓고 싹 사놨다라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어폰을 끼줄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여기 5만 장치가 들어가는 장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어폰은 앞으로는 시장에서 사와가자면 음악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뭐 DAC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이어폰이 뭐 지금처럼 5천, 6천 살 수 있을까요? 못 사. 이거는 IoT 디바이스, 헬스케어 디바이스로 이어폰은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나한테 수십 개 센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USB도 마찬가지, 라이팅도 마찬가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선으로 되면 전기가 안 들어갈 거고, 그렇죠? 이걸로 되면 이제 무선으로 되면 이제 굉장히 저전력을 해가지고 들어간 블루투스 기반으로 가겠죠. 물론 고음질도 되고. 그러기 가는 세상으로 이게 바뀐다는 게 스마트폰의 킬러 액세서리로. 이어폰은 하나의 단품이 아닌 거예요, 이제. IoT 기기가 되고, 헬스케어 기기가 되고, 근데 플러스 뭔가 더 있을 수 있겠죠. 뭐는 몰라,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점점 이제 봐야 하는 거예요. 소리내주는 것들은 하나의 일부고. 지금 그 뭐지? 그, 여기 같은 경우에 들어있는 게 센서 4개 중에서 한 개가, 가속도 센서도 들어가 있고요. 뭐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얘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해서 이제 지금은 소리 이쁘게도 주려고 있잖아요. 잘라주려고 하는 그런 거 이제 이것도 뺀지 안 뺀지 빼면 이제 음악이 꺼져요. 자동적으로. 뭐 안 들을 거니까. 파워 세이빙 정도 개념이겠지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근데 내가 놀란 것들은 옛날에 이제 특허 검색하다 보니까 굉장히 특허를 많이 닿더라고. 1번이 헬스케어 갔어. 그래서 이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이제는 IT하고 결합된 이어폰, 헤드폰 아니면 내가 부품 정도밖에 납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폰 시장은 이제 번들 시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어폰은 디지털 살 때 안 껴줘. 디지털 되면 껴줄 수가 없어. 누가 택까지 해가지고 누가 줄 거예요 나중에. 애플이 갔잖아요. 그렇죠? LG 삼성은 앞으로 따라갈 거야. 왜냐? 낙가금이 줄어드니까. 비싼 데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뭐 정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올해야 아이폰 7인가 지수 없이 했겠죠. 처음부터 확 바뀌면 안 되니까 올해 넣어줬어. 이어폰 내년에 또 넣어줄까요? 닥터들이 살아라는 거지. 안 넣어주니까 손을 쏙 빨리 나가버리더라. 그러면 이제 생각했지만 충성 고객이기 때문에 나가면 LG 삼성도 묻어서 나가면 이제 애프터마켓 시장이 확 열리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도 이어폰, 헤드폰 옛날처럼 쓰다가 막 매트리스도 버리고 뭐 집에 막 수십 개가 있고 이런 상황은 이제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블루투스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유선이냐 무선이냐 도구밖에 안 돼요. 블루투스는 도구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유선으로 보낼 수 있는 무슨 우리가 그 중요한 시그널을 받아서 스마트폰하고 뭐 통신하느라는 거지. 블루투스는 그냥 통신 수단밖에 안 되는 거야. 야 내가 뭐 초음파 통신할 수 있는 거고 뭐 얘를 주기 다 나가는 거지. 그 블루투스는 어찌됐든 좀 선에서부터 좀 더 자유로움을 갖고자 하는 그것밖에 없는 거야. 부양실에서 이거 그 프리필드 재가지고 그렇게 타겟을 만들었을 때 안 되는 이유가 뭐 실제 사람이랑 뭐 더미에랑 달라가지고 앞에 안 맞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뭐 무양실이나 뭐 청취실에서 사람 갖다 놓고 뭐 프로브할것 없고 재가지고 진짜 그 HR 캐프를 맞추면은 그냥 그것만 가지고 이게 증상이 앞으로 나가는지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크로스토크나 막 이런 것도 고려할 것 같은데 그냥 형이 얘기했잖아. 예. 그 HR테이프만 맞추면 있잖아요. 네. 가운데 있는 게 조금 이만큼이다, 이만큼. 네. 요만큼 나가려면 바이노랄 룸 임펄스가 들어가야 돼. 잔향이 들어가야 되고, 크로스톡 네. 들어가야 돼. 그럼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앞에 맞춘다 머리 앞에 조금. 약간 이 정도. 네. HRTF라는 거는 거리 정보가 없어요, HRTF는. HRTF는 방향 정보만 있는 거야. 여기냐, 이거밖에 없는 거야, HRTF. 내가 무양실에서 스피커를 들으면 있잖아요. 내가 거리가 맞출 수 있겠다. 반사가 없으면 내가 거리가 맞을 수가 없어. 무양실에 갖다 놓고 있잖아요. 스피커를 조그맣게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데 무양실에서 A, B, C, D 뭐 1m, 2m, 3m, 4m 갖다 놓고 있잖아요. 툭툭 틀어봐봐. 어디 있는지 맞춰봐라. 못 맞춰. 거리를 알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할 수도 앞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앞에 스피커를 가지고 5, 4, 3, 1 조금 줄이잖아. 앞에 소리가 줄였는지 이게 뒤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똑같은 실험을 이거 안 하고 예를 들면 방에서 하잖아요. 알아. 왜? 직접 먹어 반사함 사이에 에너지 관계를 가지고 사람 거리를 알거든.
근데 여기서 그 반사음이 없잖아. 이 절제품을 가지고는 방향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이번에 나온 순 순진한 생각이거든요. 약간 여기 맺은 게 아까 뭐 이 정도 네. 가능하다는 거. 그 정도. HRTF를 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모르는 사람입니다. 유선하고 유선 그러니까 유선 이어폰하고 무선 이어폰하고 음질 차이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흔히 생각하기에는 유선 이어폰이 좀 더 음질이 좋을 것이다라고 흔히들 얘기는 하는데 무선 이어폰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후에 세 번째 시간 때 우리가 블루투스가 무선이잖아요. 예. 그때 나올 얘기인데 네. 코덱이 좋아진 건 있잖아요. 네. 무선의 기술이 뛰어나면 똑같아요. 무선이 좋아지고. 근데 옛날에는 너무 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좋아지는 코덱이 뭐가 나오는지 알려줄 거야. 내가 달아주면 나중에 할 게 없잖아? 그러면 오후에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대답 안 해주겠어요. 나중에 기억했다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약간 그 30kg랑 35kg. 34kg. 토스 따서 측정하는 거. 토스로 측정을 하는 게. 토스로 아니고, 네. 나중에 좀 있으면 나오는데, 네. 그 플레이트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아, 그냥 그거 그러니까, 진도를 먼저 나가면, 여기서. 네. 이거는 여기다 바로 마이크 바로 있죠. 오케이, 근데 저 평판 헤드폰이 저런 식으로 돼서 시그널이 싸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다가 놓는데 네. 여기다가 놓는데 헤드폰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죠?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뭐 2.5cm 안에 들어있는 웨이도 간에다가 넣어버리면 있잖아요. 공주파를 잴 수가 없어요. 하얀 모더 때문에. 그래서 바깥으로 빼낸 거예요. 그건 아직 좀 재미있어요.